아내와의 뜨거운 하룻밤 뒤 정체불명의 적에게 납치된 군인 레이. 범인은 잔망스럽게 댄스 예열하는 신개념 빌런. Once again, then who tipped you off? I don't know, man. That's not my job. I go with an appointment. Right behind you. 슈트라, 다른 히어로 놈들의 것. 난 맨몸으로 싸운다. 얼굴이 뜯겨나가도 눈 하나 꿈쩍 않는 피의 화신. 영화 블러드샷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I saw my wife in a dream. I saw her murdered right in front of me. 이곳은 혹시 천국? 억울하게 죽은 줄 알았던 군인 레이가 깨어난 곳은 한 연구소. Awake and cognitive. This is phenomenal. 자신을 만들었다는 닥터 에밀 하팅의 끊임없는 수다 들어보자니. What the hell are those things? Biomechanical constructs. We call them nanites. They intuitively enhance your biology. Most notably, they react very quickly to catastrophic injury, rebuilding damaged tissue. 말인즉슨 레이의 혈액 속에 작디작은 재생 로봇들을 심어 그를 인간 병기화했다는 이야기였죠. 혼란에 빠질 새도 없이 레이는 강화 바디 장착한 동료 군인들을 만나게 되고. Welcome to the circus. And finally, Jimmy. 어느 정도 사태 파악까지는 완료. 하지만. So we're wounded warriors. Not wounded. Improved. Enhanced. Where are you going? Oh, I'm gonna go back to sleep. Or maybe I'm just gonna wake up. 아직 모든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때 그의 나홀로 사색을 멈추게 한 여인이 있었으니. 미모의 동료 군인 KT가 무려 수중에서 무술을 연마 중입니다. 갑자기 야릇해진 분위기 타고 술 한 잔 기울이려던 찰나. Ray. 잊어버리고 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레이. 그래, 너 아내 잃은 유부남이잖아. 그때부터 시작된 그의 뜨거운 복수 혈전. Nanites are scanning the global search platforms. Wait. Hold on a second. You used my tech and scraped a criminal database. That is beyond illegal. I need you to come back now. This isn't about what you need. Or a multi. 닥터 에밀 하팅은 자신이 개발한 인간 병기 레이가 잘못될까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레이의 움직임을 눈치챈 악당 마틴 엑스. 사설 경호업체까지 고용해 꽁지 빠지게 도망치는 중입니다. 그런데 무면허인 듯한 미친 트럭 한 대가 악당 무리를 덮치고 뒤바뀐 공기의 흐름에 따라 폭주하는 인간병 레이. 현장은 순식간에 핏빛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레이가 서력전에 마침표를 찍는가 했건만. Truth is, you're an exhausting shitbird with a revenge button we keep pushing. Sweet Gina. You really believe she's dead? Every goddamn time. 아니, 이게 웬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죠? 레이는 영문도 모른 채 다시 리셋되고 맙니다. The technology that will redefine warfare for the highest bidder, and then... You're still gonna kill innocent people. No,
This is the point in the script where you reset his bunk room, please. 천천히 사정을 들여다보니 레이가 가지고 있던 기억들은 연구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환상이었던 것. 이제 그는 또다시 누군가를 아내 살인범으로 착각, 목숨을 건 싸움을 리플레이하는데. You murdered my wife. You made me, but you can't control me forever. I will find you, and I will end. No, he won't. 과연 레이는 진짜보다 더 리얼한 가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But all that's now left is Ray Garris. And that's enough. 마블과 DC 코믹스 히어로가 식상한 당신. 밸리언트 원작 코믹스를 찍고 나온 뉴페이스 히어로 배우 빈 디젤을 주목하라. 그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마블 시리즈의 귀요미 그루트 목소리 역으로 이미 코믹스 배역 경험 완료. 하지만 이제 그루트는 잊어주시라. 이번 영화에서 배우 빈 디젤은 인생캐 경신을 예고하고 있는 바 블러드샷이라는 이름 그대로 핏발선 울끈불끈 근육 비주얼을 제대로 선보였는데, 그런데 그의 상대 역 또한 후방주의 부르는 핫바디. 4세대 액션 퀸이라 불리는 배우 에이사 곤살레스 또한 영화의 액션 퀄리티를 수직 상승시켰습니다. 액션 어디까지 봤니? 강력한 슈퍼히어로의 탄생을 알리는 핫씬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된다. 강철 기계손을 더블로 장착한 발튼과 보기만 해도 아찔한 고공 싸움 벌인 레이. 그때 또 다른 강화인간 팁스가 끼어들고 상황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됩니다. 슬로우 모션 부르는 악당들의 까리뽕삼 합심 공격 탓에 네롱, 이거 올라가는 엘베거든. Oh, goddamn. This guy just...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눈을 질끈. 액션 마니아들의 하트어택을 부르는 명장면입니다. 새로운 지옥맛 히어로의 탄생. 영화 블러드샷. 지금 바로 BTV에서 감상하세요.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처럼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었고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생겼고 사실은 이걸 강요당했던 사법 시험이 폐지된 탓에 어쩔 수 없이 고향행을 선택하게 된 만년고시생 기태. 어쩌고 뭐 출장 온 거요? 뭐 하러 왔대? 아, 휴가냐? 늦지막히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보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 시기 저번에 아붐이 마른 데 아니냐? 그 극장 한번 가볼라냐? 결국 기태는 동네 유일의 영화관인 국도극장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되는데요. 개투태다제 일을 안 하고 법대 나왔다면서. 사실 금방 다시 올라가려고요. 엄니가 편찮으셔갖고 내려오긴 했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지만 자존심만은 지키고 싶었던 그. 영화 좋아요? 그때 국도극장이 자랑하는 베테랑 간판장이 네? 오 씨의 송곳 질문이 치고 들어옵니다. 전... 네, 안 좋아하구만. 사실 나도 영화 안 좋아요. 영화관 간판은 그리지만 영화에는 딱히 취미가 없는 오 씨 덕분에 기태는 극장 직원으로 채용되는데요. 때마침 다가온 어머니의 생신에 좀 당당할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니들 이제 착실하니 돈 벌어서 결혼도 하고 섹시가 있고 그래야 엄니 모시기도 좋지 않겠냐? 지금 나더러 장가가서 엄니 모시라고 형님 대신해요? 뭐 한나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싸해진 분위기. 물따르기 퍼포먼스를 하던 직원마저 형제가 만든 살얼음판 분위기에 방탈출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다른 길을 찾든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형제는 더욱 가열차게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요.
냉정하게 네 꼬라지를 쫓아보라고. 어? 네 오늘 같은 날도 봐라. 에? 네 아무것도 안 들고 왔지? 빈손 아니여, 언니 생신인데. 형의 모진 팩트 폭격에 뛰쳐나가 버리는 불효자 기태. 그런데 그때 거리를 헤매던 그를 묘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자가 있습니다. 네 나 모르냐? 엄마? 네 한기태 아니오? 조금 전 형제 싸움에 새우등 터질 뻔했던 중국집 직원. 알고 보니 그녀는 기태의 초등학교 동창인 영은이었죠. 네 서울 갔다는 말은 들었는데. 아,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휴가. 그때부터 그녀는 기막힌 타이밍으로 기태와 자주 마주치게 되는데요. 아, 제가 급하시다고 해요. 좀. 뭐? 예? 기태 역시 자신에게 다가오는 영은이 싫지만은 않은 눈치. 사실 일하는 틈틈이 서울로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만년 가수 지망생 영은. 나도 오라는 데가 없네. 야, 세상에 오라는 데 많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기왕 막 불러달라고 광고를 하고 다녀야지. 어느덧 기태는 자신과 닮은 듯 다른 그녀에게 마음의 술렁거림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네 뭐더냐? 언노!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둘리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왜? 야, 이 기태 개새끼다 이씨. 고향 친구들과 가진 술자리는 기태의 오랜 자격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야 마는데요. 아니, 난 야가 뭐 서울서 뭐 한 자리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뭐냐 이것이. 어떻게 너 우리 회사 한번 안 와볼래? 돈은 씨 뭐 돈은 뭐. 야, 암만 그래도 내가 동네 극장보다야 쪼까도 많이 안 주겠냐. 응? 그 순간 기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서울 드림의 처절한 실패를 맛본 어느 청춘의 자화상. 서울이 문제인 거요. 네가 문제인 거요. 과연 기태는 고향에서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영화 국도극장입니다. 영화 국도극장은 2017년 전주국제영화제 중 전주 프로젝트 마켓에서 상이란 상을 휩쓴 화제의 작품인데요. 그렇다면 상 똑 터진 이 영화의 히트맨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나 봉숭해갖고 잘 모르는 게 어디 말 좀 해줘 봐라. 내 분수가 뭐냐고. 뭐냐고. 삼촌 왜 이래요. 첫 번째 후보. 청년 기태의 현실을 섬세하게 연기한 배우 이동휘. 두 번째 후보, 옛날 감성 고스란히 담아낸 영화의 주 배경지, 국도극장을 꼽을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발굴하고 지원한 명필름랩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히트다 히트! 오늘의 히트맨은 누구? 네, 바로 독립영화의 미래를 부탁해! 명필름랩입니다. 명필름랩은 2015년 신진 영화인 육성을 위해 시작된 영화 제작 시스템인데요. 수원에서 온 조민식이라고 해요. 무혐의로 풀려난 살인마의 딸. 자. 왕따 소녀와 이방인 소년의 만남을 그린 갓세븐 진영 주연의 영화 눈발. 내가 잡아줄게. 용준이 온 다음부터 말수도 많아지고. 우리 두 아들.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KNN 관객상을 수상한 영화 환절기 등 의미 있는 작품들을 지원해왔죠. 아들인데도 너무 몰랐나 봐. 죄송해요. 그 중에서도 담배 안 꺼? 자퇴하러 왔는데요. 2018년 독립영화 최고의 화제작 무지가 슬픈데. 박화영을 빼면 무지무지 섭섭해진다는 거. 아, 니들은 진짜 나 없으면 어쩔 뻔봤냐, 어? 생생한 연기로 그려낸 가출 청소년들의 처절한 현실. 이 역시 명필름랩의 든든한 서포트가 있었다고 하죠. 이제 독립영화는 명필름랩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믿고 보는 다양성 영화의 계보를 잇는 국도극장.
이 영화의 감성 충만 히트씬 함께 만나볼까요? 이민 가는 형 대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가는 기태. 가면 잘생긴 원남이랑 연애도 해보고 좋지 뭐. 여자 혼자 밥 챙겨 먹고 살았는데 가면 뭔가 수발 다 들어주고 좋지 뭐. 애써 던지던 농담거리마저 떨어지자 무심한 듯 뭔가를 툭 건네는 아들내미. 더 벌면 더 좋은 거 사드릴게. 도망났다 커지 빌건 것을. 도망났잖아. 평생 처음인 듯 서로에게 위로를 전하는 모자의 담담한 이별. 이 영화 국도극장의 히트씬입니다. 밥 힘고 굶지 말고. 지금 소개해드린 국도극장과 오늘의 히트맨 명필름랩의 영화들은 BTV에서 지금 바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 씬. 너무 무서워요. 그 중에서도 보는 이의 마음 요동치게 하는 장면만 쏙쏙 골라 거두절미하고 보여드립니다. 남다 긴다 하는 이 세상 영화들의 명장면 파티. 보고 나면 더 보고 싶고 다 보고 난 뒤에도 그 감칠맛이 오래도록 남는 신나는 명장면들의 향연. 오늘의 주제는? Good question. 떴다 하면 장면을 씹어먹는 이 남자. 말파. 이봉주 뺨치는 뜀박질 연기부터 다소 찌질한 연기까지 전천으로 소화하는 배우. 충무로가 발견한 대배우. 대기 배우 이시연 되시겠습니다. 그의 미열한 생계형 명장면 모 오늘의 신난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체가 발견됐어요. SNS로 죽음을 조작하는 이들을 쫓는 경찰 공무원 준비생 준혁과 성민, 그리고 해커 누리.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장난치고 있다. 이거 아니야? 그것도 죽은 사람 계정으로? 그중에서도 성민은 나 말고 남에게만 해당되는 정의 구현에 아주 관심이 많은 청년입니다. 이거 아니야? 압수다 내가. 때론 분위기 급냉시키는 아재 너스렌. 브로, 내가 또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네. 요 페이스에 자스티스가 그냥 가득 묻어 있어 그냥. 야! 주변인들에게 스킵되기 일쑤. 특히 성민은 상대방 얼굴만 보고 전화해. 겁을 마구마구 집어먹는 탑 오브 탑 겁쟁이지만 그래도 나설 때는 기가 막히게 나서는 캐릭터지. 내 동생은 내가 죽었어 이 새끼야. 죽이지 마라 아니네. 스치면 다 째진다 이 새끼들아. 씨. 이번처럼 금방 후진할지언정. 네 뭐 아이고 체력도 저질이네. 야 지금 나 힘드니까 지금 가면 내가 다 봐줄게. 아이 저기 그런다고 얘네들이 가면 안 갈 줄 알았어 이 새끼들아. 그런 외유내유한 남자 성민을 폭주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으니. 시청자한테 제보 들어왔어. 기계장 빨리 들어가 봐. 얼른. 그들이 쫓던 SNS 범죄자 LSU 키갈의 선전포고가 실시간으로 뜨자. 야 김누리. 가장 먼저 누리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음을 감지한 성민. 하지만 누리는 이미 범죄에 희생당한 후였습니다. 이에 익명성 뒤에 숨은 범인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성민. 분노한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실시간 방송 중이던 아는 너튜버의 집. 야, 보고 있냐? 뭐 할 거예요? 완전 남자다이.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나와서 나랑 한판 붙자. 다시는 그딴 짓 못하게 손가락 딱 부러뜨려 줄 테니까 나와! 이에 화끈한 최후 통첩. 과연 성민은 누리를 해친 범인과 한판 제대로 맞붙을 수 있을까요? 넌 이제 됐다 이 정신병자 새끼야. 영화 서치아웃입니다.
대기 만성형 배우 이시연이 명장면 제조를 위해 등장한 부산 부둣가. 새로 들어왔나? 나 지군데. 아, 아닙니다. 아가 워낙 평범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제가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가진 건 깡밖에 없는 깡철이의 유일한 친구 종수로 등장하는데요. 그래도 내 방에 없지? 사채로 핏빨아먹는 뭐야한테 새겨들 것은? 에이, 사금융, 어? 와, 대부업, 대부라니까? 다 좋다. 그런데 사실 죽기 전에 떼돈 벌어 폼나게 사는 게 소원인 종수와 아픈 엄마 모시고 열심히 살아보려는 깡철이는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사이. 네 아이 또 내가 뭘로 보여? 어? 네가 학교 다닐 때 턴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내가 현역 건달이다. 건달. 어? 어 고마 씨. 야호 나하고 다이다이하면 깰까? 정수 네 깡철이 감당할 수 있겠나? 알지 살아갔다 친구야. 그럼 그렇지. 그 와중에 어디서 요상한 사업을 하나 주워오더니 아버지에게 투자를 요구하는 종수. 어머, 그걸로 맞으면 내가 죽는데. 하지만 아들을 너무 잘하는 아버지는 단박에 거절. 그냥 한 번만 믿고 좀 도와둬. 어?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좀 나가. 그래도 아버지가 꼼짝 안 차. 종수는 중2 때도 하지 않았던 가출을 시도하는데요. 어? 뭐야? 왜 다시 들어와? 그런 걸로 안 나가나? 잠은 집에서 자야 될 거 아이가. 내 특별히 잠자리 예매는 거. 그럼 그렇지. 그렇게 동네 북처럼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며 살던 종수. 딱 한번 크게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굉장히 과학적이면서도 또 그 생물학적이고 그 가이스트 박사님들이 3명이 생각하면 되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문제는 하필 투자를 받아도 친구 깡철이를 연대 보증인으로 삼았던 거죠. 온 김에 신체 보기각서나 하나 쓸래요? 고객님? 사정이 이렇게 된 줄도 모르고 종수는 신나게 음주 가무 즐겨주시고. 깡철아! 잘못까지 찾아왔어! 선생님 죽이다 말로 해라 말로! 네 같으면 말로 하겠나? 왜? 하지만 오늘의 신난다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종수. 돌려준다. 뭘 돌려줘? 이래 떼게 잡다가, 어? 엄마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인데, 어? 엄마. 만만치 않은 반격으로 깡철이 속을 띠비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마디 더. 넌 이 바닥 그저 의심도 하지 마라, 응?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세게 나오네 우리 종수. 그의 호언 장담처럼 지가 버린지 지가 회수할 수 있을지 주저 말고 빨간 버튼 꾹 눌러보시라. 영화 깡철입니다. 대기 배우 이시연의 마지막 난다긴다 하는 씬은 배우 이시연의 첫 주연작이자 블랙아웃을 소재로 한 영화 아내를 죽였다. 영화 시작하자마자 훅 들어오는 명장면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숙취로 괴로운 아침을 맞이한 정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며 시작됩니다. 아내 되신 정명 씨가 어젯밤에 살해됐어요. 에? 사실 과한 사체를 쓴 탓에 아내와 별거 중인 정호는 여전히 천지분간 못하는 중. 어젯밤에 어디서 뭐 하셨어요? 최근에 두 분이 그 별거 중이라고 들었는데 사이가 많이 안 좋으셨나 봐. 자꾸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다 범인이다. 그런데 말 그렇게 막 해도 돼? 그의 몸에 잔뜩 묻은 것은 설마 피? 개참은 아니겠지? 이 친구 박진수라고 어제같이 술 마신 친구. 내가 바로 전화하면은 그 친구랑 딱 뭐 했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당황한 정호가 결백을 증명하려 할수록 치명적인 증거물들이 속속 등장하는데요. 아저씨 이거 안 돼. 움직이지 말아야 돼 시간. 됐어. 하지만 이대로 잡힐 순 없다. 정우는 사력을 다한 끝에 경찰로부터 겨우겨우 도망치지만 어젯밤 일은 여전히 오리무중. 희뿌연 안개 속이었지. 근데 정우 걔는
지가 진짜 해놓고도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술만 먹으면 사라지는 기억 탓에 스스로도 못 믿을 지경인 정우. 내가 어제 여기 왔었다. 영아. 내일이면 기억도 못할 겁니다. 조각난 기억을 더듬어가며 나름대로 단서를 찾아가는데, 하지만 그도 잠시 호위망을 좁혀오던 경찰에 발각되고 맙니다. 이럴 때도 물론 36개 출행랑이 정답. 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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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뒤에 경찰 아니에요? 아씨, 내가 경찰에 경찰. 네? 택시기사의 퀘스천에 센스 있게 대처하는 건 기본 옵션이겠죠. 그런데 이런 스릴러 영화엔 추격전이 기본이 되는 바 배우는 인터뷰에서 그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감독님 이상하게 뛰는 장면에 욕심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뛰다가 정말 토할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만 좀 하자라는 얘기를 몇 번이고 했었습니다. 아, 정말 그거 하다가는 아, 감독님이 정말 싫다라는 생각까지. 배우의 고백처럼 영화 내내 뛰고 또 뛰며 서사의 긴장감을 쫀쫀하게 살린 영화 아내를 죽였다. 결백을 밝히기 위한 한 평범한 남자의 질주는 계속됩니다. 난 아니야. 난 아니라고. 영화 아내를 죽였다입니다. 공심은 대 콩나고 진심은 대 명장면 난다. 대배우 이시연의 영화들은 BTV에서 감상하세요. 자, 후보님 나가십니다. 내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표다. 사선 의원에 도전하는 베테랑 정치인 주상수. 그녀는 선 넘는 거짓말이 최고 무기인 이미지 메이킹의 달인입니다. 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 보다고 뻥치고 다니니까 좋냐? 그러던 어느 날 이상식이 거짓말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제발. 할머니의 신묘한 기도 힘으로 상숙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외선 나가서 TV 토론하면 이런 기분일까 싶네요. 보좌관과 가족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두 개 모두 다 무용지물. 지금부터 우리 캐치프라이즈 정정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상숙은 전에 없던 솔직함을 무기로 선거판에 뛰어드는데요. 그녀의 아슬아슬한 사선 도전기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영화 정직한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전문 기자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무비빅스타에서는 영화 정직한 후보의 장유정 감독, 김무열, 임경호 배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너무 대견하고 저는. 임경호 배우가 영화 정직한 후보에서 맡은 역할 복만식,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만식이라는 인물은 주인공 그 주상숙, 거짓말을 못하게 된 주상숙 후보의 남편이죠. 딸내미가 숙제한테 시험을 본대. 영어를 못해. 해준다 그랬어. 아니 그럼 우리 그 정도 되잖아. 허세가 가득하고 그리고 깊은 속에는 내 덕분에 당신이 4선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직업은 없고 부인 덕분에 호의호식하고 있으며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는 그런 외조 전문 남편이 되겠습니다. 이 장유정 감독은 평소에 이 배우의 매력을 잘 끌어내는 감독으로 유명하신데,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복만식 캐릭터는 내가 다 확실히 만들어두겠다 이게 호언장담하셔서 거기에 좀 의지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좀 어떠신가요? 좀 결과에 만족하시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오글거렸는데 감독님이 일단 저를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주셨고, 더티 섹시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형님! 고춧가루가 손내에서 빠지죠! 이게 보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모든 그런 기대를 안고서는 최대한 허세 가득한 남자로 보여주려고 뭐 자신감을 갖기 위해 살도 좀 뺐고요. 뭐 여러 가지로 노력은 했습니다. 라미란 배우는 그 앞서서 내 안의 근호에서도 함께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부부로 만나셨어요. 좀 어떤 차이점이 있던가요? 내 안의 근호 같은 경우는 짧게 뵀었어요. 예를 들면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애가 당신의 애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건 선배님의 애드립이었거든요. 그 사람 우리 애 아빠야. 당신 애라고? 우리 애 아빠라고!
그때 그 짧은 순간 선배님한테 반했죠. 아, 저 선배님하고 길게 한번 같이 하면서 배우고 싶다. 근데 이번에 남편 역할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설렜고. 사장님은 다 백수한테 무슨 사장님이야. 어? 백수! 너 나를 정말 그렇게밖에 안 봤네? 어. 얼마나 어떻게 재밌게 해주실까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진지하시고 준비를 많이 해오시고 깊이 고민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런 면에서 왜 사람들이 라미란, 라미란 하는지를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대박! 김무열 배우는 최근에 뭐 악인전, 기억의 방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좀 무거운 역할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문경호 배우가 보시기에 이 열정보좌관 박희철 캐릭터와였던 싱크로율은 어땠나요? 박희철이란 역할에 김무열 배우가 캐스팅됐다라는 말 듣고 아 진짜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조명을 조금 더 화사하게 좀 바꿔줄 수 있나요? 이게 팔자주름이 딱 강조되는 그런 빛이네요. 실제로 겪어본 김무열 배우가 굉장히 위트 있고 그리고 소심한 개그를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드러나는 느낌보다 자기만의 어떤 그런 코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유머가 라미란 선배님의 주상수가 딱 만나는 순간 너무 케미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잘 어울린다. 저런 보좌관이 있을 법하다. 어쩔 때는 이 보좌관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남편보다 더 남편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잖아요. 질투도 났죠. 이제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약간 좀 선배님이 약간 저보다 이렇게 김무열 씨를 더 챙기는 것 같아서 내심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좀 섭섭했어요. 네, 그 영화 속에서 김무열 배우는 아내는 아니죠. 보좌관이죠. 죄송합니다. 몇 주 전에 그 윤경호 배우, 실제 남편이었죠, 영화 속에서는. 그분이 워낙 그 영화 속에서 이 주상식 의원이 보좌관하고 너무 더 친하다 보니까 뺏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사실 생각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아내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의원님 옆에 계속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 설마 나 좋아하냐, 여자로? 아니요! 알고 있었어. 보좌관으로서 주상숙 의원을 사선 의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는 보좌관 역할을 해오시면서 연기 변신에 성공했다는 생각까지도 들었는데요. 김무열 배우에게 이 코미디 연기란 뭘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하던 대로 정말 했거든요. 제일 제가 어렸을 때 연기를 처음 배울 때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선배님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아직도 이제 새기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액팅은 리액팅이다. 어떤 순간이나 어떤 것들에 대한 물질이든 상대든 제 안의 감정이든 반응작용이기 때문에 그거에 되게 그냥 충실했어요. 정말 저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웃기려고 한 번도 제가 이 영화를 하면서 생각을 한 적은 없고요. 정말 그 상대 배우가 하시는 연기에 그저 리액팅만 했을 뿐이고 이 영화에 훌륭한 상대 배우가 있었고 그리고 저의 그 역할에 직업적인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게 상당 부분이 많이 잘 맞아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장유정 감독님은 이전작들 김종욱 찾기와 브라더가 감독님이 직접 그 뮤지컬 그 연출하신 작품들을 영화한 것이다 보니까 세 번째 작품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정직한 후보는 그러지 않은 작품이어가지고 어떻게 이 작품과 만나게 되셨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의뢰가 들어왔죠. 그전 두 작품도 의뢰가 들어왔죠. 근데 아. 이제 원작이 제 작품이었던 거고 회사에서는 무슨 작품 하시나요? 라고 이제 얘기하시길래 뭐 이런 액션도 있고 저런 뭐 로맨스도 있고 뭐 이러다가 브라질 원작을 가지고 있고 정치인이 거짓말을 못해요 라고 하는 그 딱 로그라인을 드니까 그중 제일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중 제일 재미있어요 라고 했더니 뭐 그럼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길래 그럴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한 5분 만에 결정된 거예요. 방금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한번 들르래. 밥이나 먹고 가라고. 방할로매 할망고. 아 할망고 싫어. 뭐? 나 오늘 왜 이러지? 영화 속 주상숙은 라미란 배우가 아니면 과연 누가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딱 맞는 옷을 입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빨리 좀 빨리! 사실 라미란 배우를 캐스팅하기 위해서 원작에서 남자 주인공이었던 것을 여자 주인공으로 바꾸시기까지 했을 정도였는데요. 꼭 라미란 배우여야 했던 이유 무엇일까요? 그게 연기가 참 녹록지가 않겠더라고요. 위정자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들을 했었는데 그랬던 그녀가 어느 순간에 깨달음을 얻게 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로 만들 수 없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방향을 틀게 되는데 관객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떠먹지 않으면서도 인간적이고 그리고 상황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을 때 이 답답함이 지나치게 오바스럽지 않으면서도 또 웃음을 주는 복잡한 게 있겠더라고요.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남녀노사를 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라미란 선배님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 생각이 딱 드니까 확신이 생겨가지고 일단 사람을 잡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스케줄이 그때 조금 되셔서 시나리오 보고 한번 얘기해볼까요? 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 연락이 왔고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정을 들어갔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안 풀리던 것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갑자기 시동이 걸리는 순간 있잖아요. 이 시동이 확 걸린 거예요. 라미란 배우 생각하고 하니까 안 풀리던 것들도 잘 풀리더라고요. 조금 뭐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특히 또 이 윤경호 배우는 이 감독님이 이 만식 캐릭터를 확실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작품에 출연 결정을 하셨다는 얘기를 또 하셨거든요. 라미란 배우 때문에 했다고 그러던데. 여기서는 자신의 더티 섹시 캐릭터를 확실하게 잡아주겠다고 하셔가지고. 그건 그랬어요. 제가 진짜 그랬어요. 네. 좀 그렇지 않았나요? 더티 섹시인데 더티 쪽이 조금 더 커졌을 수는 있겠지만 9대 1이었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대 5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더티 섹시였어요. 나 갈 거야. 네,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요 마지막으로 대놓고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단 제한 시간은 13초에 불과하고요. 하나, 둘, 셋, 시작. 네, 현실이 답답할 때, 시원하게 웃고 싶을 때, 그럴 때 편하게 저희 정직한 후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영화는 솔직하고 유쾌한 영화입니다. 단, 시어머니 여분 보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시어머니 여분 보지 마세요. 시어머니 여분 보면 정말 의상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지. 말이 내 맘처럼 안 나와. 사람 살려요! 늦어서 죄송하진 않아요. 솔직한 게 죄입니까, 여러분! 헛다이다! I'ma do what I do. It's a real thing. (웃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체관람가부터 성인 등급까지 영화계 극과 극을 만난다. 극단적 두 클립의 두 클립. 에즈게 인사 박수입니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 유튜버고요.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천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순히 노력만으로 범접할 수 없는 천재가 있으니 바로 얼굴 천재! 해서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고 이 세상 만물들이 오징어로 변하는 비주얼 맛집! 만화 원작 영화 두 편을 모아봤습니다.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들, 일명 만찐남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BTV 때는 춘추전국 시대 진나라. 500년간 지속된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온 대륙이 불안정했고 이에 생겨난 부모 잃은 고아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못돼 먹은 아저씨에게 팔려 허드렛일 하는 노예로서 삶을 연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최하층민의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무예가로서 인정받아 출세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 덴카노 대쇼군이 나를! 꼬꼬마 검객들은 이때부터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천하 대장군의 꿈을 이루기 위해 미친 듯이 수련에 임하게 됩니다. 각자 검객으로서의 실력을 뽐내며 긴 막대기로 대련하고 있던 미모의 두 청년. 얘가 표, 얘가 신. 그리고 그 땀내나는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중년의 아저씨. 이들의 숨가쁘고 뜨거운 전투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빨간 버튼. 어쨌든 알고 보니 이 아저씨는 진나라 왕의 충신 창문군.
그들을 지켜보던 창문군은 표의 검수를 높게 평하며 왕궁으로 데려가게 되고 홀로 남은 신은 먼저 출세길에 오른 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다시금 끊임없는 수련을 계속하지. 이때 그래, 효. 나 세균이 언행되라! 그렇게 지니고 다니던 장작이 집채만해질 무렵 치명상을 입은 채 피를 흘리며 신의 거처로 들이닥친 정체불명의 남자 바로 왕궁으로 불려갔던 표였습니다. 효! 오마이니 타노미다 이코도가 아르 코코에 마스베사코니 이때 그래. 표의 마지막 유언과 함께 그가 남긴 검을 들고 미친 듯이 달리는 우리의 주인공 신. 신이 달리면 러닝머신. 그리고 약속한 듯이 그의 앞을 가로막는 도적들이 있었으니 평생 핸드메이드 목건만 휘둘러 날무기 한번 써본 적 없는 이 모질이 팔푼이에게 친히 날붙이 튜토리얼 선사하러 오신 겁니다. 그거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 역시 수십 년간 칼 뽑는 법을 몰랐던 이 남자. 하단, 하단, 중단, 상단. 필살기는 빨간 버튼으로 영화 보기. 짜라란. 조물애기들 가뿐하게 잡아버리고 유언에 따른 장소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 있는 건 죽은 줄만 알았던 그의 친구 표. 효. 그런데 어딘가 분위기가 다릅니다. 설명할 힘은 없었어도. 인어츠를 몰아오 신호 에이세. 세상에나 마상에나 알고 보니 이 양반 표의 얼굴을 꼭 빼닮은 진나라의 왕 영정이었던 겁니다. 아노 가키가 가이다마다다도와 오레모 다마살다 나가나가 우데노 아루 가키다다가나. 반란의 기미를 눈치챈 왕이 그와 꼭 닮은 표를 찾아 대신 죽게 했던 것. 효와 오마에노 미가 와리데 신단다 데나. 이를 알게 된 신은 크나큰 분노를 느끼지만 먼저 간 친구의 유언에 따라 그를 보호하기로 하죠. 잠깐 숨을 돌리려던 중 신과 영정은 갑자기 튀어나온 인형탈 알바생과 마주하게 됩니다. 누케미치오 시테루 ついてこい. 나ぜ 오르타치오 다스케루 오우사마 난다로 안타 테코토 오우가나무치다. 돈만 주면 다 도와드린다는 이분. 그래 어디고 면대면으로 이야기합시다. 일본의 국민 아이돌 하시모토 칸나. 하려던다. 하려초. 가 긴초. 도스루. 시간가 나이. 그냥 서 계신 것도 아리따우시거늘 인형탈 뒤집어쓴 천년돌께서 몸소 파티를 신청하시니 바로 벌어지는 둔기 검사. 와! 야떼야로제. 중화 도이츠. 자, 과연 갑자기 결성된 이 삼총사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뚫고 반역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누계 6,400만 부 천설의 귀환. 새로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을 맞이하라. 아이츠와 기토. 나레요리모 타가쿠토. 카타르시스 액션 버스터 영화 킹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만찢남 영화. 아, 물론 앞서 소개드린 킹덤 속 주인공들의 비주얼 또한 눈부시지만은 이쯤에서 조금 더 매콤하게 우리의 마음을 울려줄 한국의 매운맛 K 훈남들의 모습 또한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바보 연기와 온갖 슬랩스틱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그 미모 지금 바로 감상하시죠. 본격 그린스크린 크로마키 후드티에 극한의 더벅머리. 그럼에도 감춰지지 않는 애지는 눈코입 자랑하시는 동네 바보. 제대로 걷는 것조차 서툴어 보이는 이 머저리 꺼벙이 반편이 청년에게 놀랍고도 놀라운 아주 은밀한 비밀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정체가 난파 특수공작 5446부대 레전드 오브 전설 비밀요원 원류환이라는 것. 동네 바보. 평범한 고등학생 그리고 락스피릿 만땅 가수지망생에 이르기까지 옹골차게 둘러담은 도시락 마냥 꼭꼭 숨어 계셨던 북한의 꽃미모 비밀요원님들. 그 화려한 뒷배경은 접어두고 한참 바보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가던 중 나는 바보야 바보. 갑자기 일상에 들이닥친 충격적인 비밀 임무. 자, 과연 임무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 두려우십니까? 그의 진짜 배기 활약이 궁금하시다면 빨간 버튼 꾹! 해줄 거지?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웹툰 1위에 빛나는 동명작품의 스크린화.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였습니다.